모코가 요즘 이 자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옆에 이렇게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지 요즘 이 자리에 엄청 자주 있어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저는 월요일까지 휴무였어가지고 푹 쉬다가 오늘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 동안 어떻게 지냈니? 와, 일 끝내고 나오니까는 눈이 엄청 많이. 눈이 진짜 많이 내린다. 저는 오늘 병원에 갑니다. 제가 저번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약간의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처음에 연락받고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소변에서 피가 좀 나와서 그거를 재검사를 합니다. 당연하게 정상이 나오겠지. 당연히 뭔가 이상한 점이 없겠지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이렇게 뭔가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쯤 할지. 건강검진은 잘 끝났는데요. 재검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월경 중이라 어제 제가 춤 수업을 들었는데 와 발가락이 진짜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안무가 하드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춤을 그렇게 되게 하드한 걸 추니까는 살아있는 기쁨? 이걸 오랜만에 느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많이 먹어. 맘마 먹자. 이제 먹어. 자, 지금 택배가 하나가 왔는데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쁘다. 이거 제가 주문한 거는 아니고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냐고 물어봐서 나 향수가 가지고 싶어. 그랬더니 흔쾌히 선물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모코랑 가지고 놀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롤리타 램피카. 제가 이 향수를 엄청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맨날 향수를 덜어서만 사서 써봤지, 이렇게 완전체는 또 처음이거든요. 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머. 너무 예쁘다. 오늘 밖이 추워서 그런지 엄청 차갑네요. 지금 이게 제가 영상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반짝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친구야, 향수 잘 쓸게. 고마워. 와서 맘마 먹어. 여기 하얀색 냥이가 여기 다 점령했나봐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이게 참 나이를 먹을수록 생일을 더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생일이 뭐 별거냐 해가지고 뭐 케이크도 안 사 먹고 뭐 미역국도 안 먹고 뭐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케이크를 어떤 걸 먹지부터 시작을 해서 나한테 뭘 선물해주지? 엄청 많은 고민이 있었어. 아무튼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아침에 알바 끝내고 집에 와서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지금 마쳤어요. 그리고서는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던 음식을 한 가지를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 후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두 번째는 냉채족발, 그리고 세 번째는 닭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먹고 싶지만 제가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를 먹을 것 같은데 아마 이대로 가다간 아이스크림을 살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결국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여기가 유명한가 봐요. 그냥 지나다가 주문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주문했습니다. 완전 충동구매. 간단한 생일상입니다. 차리고 보니까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긴 한데 빵이 맛있다고 했던 그곳에서 산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기구이 파닭, 민트초코, 초코무스, 그다음에 요거트. 딱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셀프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소원을 빌고 초를 끄겠습니다. 하트 초는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우! 생일 축하한다. 먹고 파리바게트 알바 가는 중입니다. 제가 어제 답지 않게 과식을 해서 배가 조금 아파요. 아니 어제 산 그 전기구이 양념 파닭? 그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되게 살이 야들야들한 것이 양념도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 파도 엄청 많이 올라가져 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밥도 들어가 있어서 왜 고기가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았어요. 알바를 끝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일할 때 입는 옷인데 조금 더러워서 제가 세탁을 하고 내일 다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역시나 파리바게트 알바를 가는 중이고요. 요즘에 핸드폰이 상태가 살짝 안 좋아요. 초점을 자꾸 못 잡더라고요. 저는 아이폰 8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용한 지 2년은 넘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상황도 상황이고 돈은 나갈 곳은 많고 들어오는 곳은 많이 없어서 핸드폰 바꾸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를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 보리 새싹. 기르기 힘드신 분들은 요거를 사서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점은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4,000원인데 양이 되게 많아요. 엄청 잘 먹네. 너무 오랜만에 엄마가 주지? 응? 자. 천천히 먹어.